어떤 데는 화장실에 보일러실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. 보일러실은 연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무조건 외벽에 접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구조가 복도의 끝에 보일러실을 했을 때 외벽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, 만약에 방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면 보일러실을 이렇게 넣는 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럴 때는 각 집에 화장실에 보일러실을 넣게 되는데, 장단점은 이렇게 하면 관리가 용이하죠. 한 번에 다 있으니까 관리도 용이하고, 뭐 수리를 하러 올 때 보일러 기사님이 한 번에 하는데,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배관들이 각 집으로 가잖아요. 혹시 배관에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공사가 좀 커집니다. 각 집에 있어버리면 집 안에서만 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집만 공사하면 되는데, 여기 있는 보일러가 저쪽 끝에 있는 집까지 배관이 가잖아요. 네.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중간에 껴있는 집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, 뭐 그런 장단점이 있고. 대표님 생각하기에 보일러실은 안에 있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게 나으세요? 저 같은 경우는 밖에다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수시로 집주인이나 아니면 관리인이 왔을 때 좀 계속 이제 체크도 할 수 있고,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